오늘 말씀은 잠언서 2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잠언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오늘 본문 10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명철이다 라는 말씀을 했죠.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신 분이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지식, 같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곧 성령님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 같은 그것은 모두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생명의 능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혜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고 명철이 들어오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구나. 무궁한 생명의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할 때 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명철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온 자요.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되어지시는 그 성령님, 생명의 무궁한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께 구하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같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스스로 뭘 안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뭔가를 안다고 해서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취해서 그것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가치를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성령께 늘 구하는 자가 됩니다. 늘 구하는 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지혜 가치를 아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는, 내가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 가치를 왜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삼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지혜 가치를 아는 자로서 행할 바가 무엇이냐 하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방언을 말하면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분을 믿고자 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고자 하면 그분은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이미 임하신 사람인 거예요. 방언을 말하든 안 하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 열려지면 방언은 저절로 나와요. 누구한테 기도받지 않아도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는 사람 많습니다. 뭔가 답답하게 막힌 것 같은 사람들은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뭔가 속이 답답하다 그런 소리 지르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터져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빨리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조용히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면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간도 한참 걸려요. 이미 숙달되어지고 이미 훈련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해도 금방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딴 생각이 자꾸 치고 들어와서 깊이 못 들어가요. 생각 따로 입술 따로 이게 놀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리를 질리면 내 귀가 내 기도를 듣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기도가 그럴 때 유익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혜가 말씀에 있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잖아요. 그 말씀을 성령님이 내게서 하늘의 지혜로 풀어주실 땐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풀어주시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말씀과 말씀이 짝이 딱 맞춰져가지고 열려지면 지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풀어주셔야만 지식의 말씀도 되고 생명의 말씀도 되고 지혜의 말씀도 되고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지혜로 열리게 되어지면 말씀의 깨달음이 지식이 넓어지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아져서 뭘 알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지더라 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린다 할 때 이 두드린다는 게 무엇이 두드리는 거라고 보세요? 말씀이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립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을 두드리지 않아요. 내 심령을 두드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지 않고 생각으로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야다, 경험하다, 하나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된다고 경험하는 건 머리에서 알아지고 머리에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슴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가슴에서 알아지고 가슴에서 경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는 건 말씀이 우리에게 귀로 들리죠.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 지식이 되었지만 내 영혼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럴 때 아멘 하면서 내가 사모함으로 주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슉 들어올 때 이게 바로 내가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두드리는 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말씀이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들려질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두들기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가 지금 염려 걱정이 많아요. 그럴 때 말씀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주여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죠. 두려움이 그 순간에 싹 사라져요. 이 경험을 해보신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두려워하잖아.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했는데도 계속 두려워.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심령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두려워? 물리쳐. 염려, 걱정? 떠나가. 물리치고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나는 분노하지 않아. 이 분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분노하게 한 너를 용서한다. 믿음의 말로 선포해버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감정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열린 거고요.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진 거고 그럴 때 문이 열린 거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으면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또 먹으리라. 문을 여는 게 음성을 듣고 여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시고 무엇으로 다가오셔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두드리시거든요. 지혜의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안에 지식으로 알아지니까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믿음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장하시고 나를 주장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한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한 것,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걸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머리, 나의 통치권자가 되도록 온전히 그분께 나를 맡긴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인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인 거죠. 설교하는 걸 앉아서 들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쉼을 주고 내 심령에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쪼개지고 죽어지고 말씀이 지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는 것.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안식.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가 되어질 때는 생명의 실과를 먹기 때문에 매일 즐거울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이 세상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취할 때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두움과 이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고 그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를 때에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나와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내 생명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을 오늘 지금 이 잠언서 2장에서는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떨 때 즐거워요? 이 사망에서 벗어날 때 즐거워요. 이 저주에게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죄의 노임을,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그 영혼이 즐겁지, 죄에 묶여있는데 영혼이 즐겁지 않거든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즐겁지 않거든요.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오직 생명 안에 살 때에, 성령 안에 살 때에 그때 내 영혼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오늘 2장에 10절로부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 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가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신 메시아인데 다윗은 그 메시아를 이미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의 말씀이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알고 그를 가리켜서 그가 말할 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구약에 있는 다윗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항상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한테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앞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면 나는 항상 내 안에 계신 내 주를 배웠으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는 주를 배웠기 때문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인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내 자자손손이 이 왕위를 갖게끔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약속을 가졌다는 그것으로서 항상 그는 주를 내 앞에 보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편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의 오른손. 내 하나님, 내 주께서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다. 내 마음이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내 혀도 즐거워서 찬양을 그는 시를 쓴 시인이고 그것을 노래로 부른 사람이고 육체조차도 희망에 거했다라고 말해요. 그의 희망은 뭐였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이셨대요. 그는 구약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왜?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는 주님께 늘 물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였고 그래서 그는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이셔서 그는 그 생명의 길을 늘 따라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기뻐하였고 그 혀도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이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해서 말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렇게 말해요. 미리 본 거로 뭘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대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말한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말했구나.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도 만났고 미리 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는 왜 못 믿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매일 넘어지고 왜 매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심령에 함께하지도 않았음에도 다윗은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믿고 찬송한 자인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복받은 자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생명의 능력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분을 본 자가 되어지고 만난 자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주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하지도 않고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도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지도 않고 나 따로 성령님 따로 그게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그 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각을 다 못 박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걸 십자가에 무조건 못 박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말씀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사람 되어야 되죠.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라고 기록했대. 성경이 그렇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 그게 아니라 아멘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제 내 생각으로 안 살겠어. 나는 이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 거야.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단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영접해서 생각으로 받고 듣는 거 말고요. 귀로 듣는 거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은 다 내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이 말을 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근신이 나를 지킨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십자가에 내가 겸손하게 허리띠를 동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할 때에 근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근신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한 근신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여서 오늘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은 우리의 근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철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는 사람, 말씀에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저께 꿈을 꿨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깼을 때 마음이 어땠까요? 다 깨어 있으신 것 같지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깨어 일어나는 건 근신한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은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진 자가 되어야 깨어 일어난 자입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는 건 내가 그냥 지금 말씀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그러니까 난 깨어 있어. 아니요. 깨어 있는 자는 심령이 근신하는 자예요. 내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세상의 것에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지배되어지는 자, 그가 깨어있는 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치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만 충만하게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은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새 그렇게 말했죠. 졸며 잘새 기름이라도 또 준비해 놓으면 일어나라 신랑이 오신다 그럴 때 딱 일어나서 불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인데 이 기름도 준비를 못했으면 이제 미련한 처녀가 되니까 문제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아 알도록 말씀에 힘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리석은 자라면 이 세상 술에 취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는다고요? 말씀 충만, 생명 충만.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계속 받아 먹을 때 말씀 충만이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생명 충만이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해지는 거구나. 반대로 악한 자들, 패악한 자들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악한 자예요? 지혜를 버린 자예요. 십자가 복음을 버린 자들, 또 패악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왜 그와 같은 말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말로만 또는 십자가가 상징적으로만 치부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야 되는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서 이런 사람이 다 누구예요? 패역을 말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패역을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셔서 이끌어내셔서 주님이 구원할 자들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패역을 말하는 자, 이 거짓을 말하는 악한 자들에게 내가 미혹을 받아서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 지혜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사람은 고린도서 6장 16절에 성전과 우상이 같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단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어떡하라고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럴싸한 말,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길, 선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길 이거 외에는 정직한 길, 선한 길이 없는데 이것을 패악한 자들이 잘못 말하고 악한 자들이 다르게 말을 하고 가르치니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정직한 길을 떠나고 어두운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기서 구부러지고 패역하다라고 하는데 쓰임받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구부러진 것도 패역하다는 말도 단어의 뜻이 거짓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야페시라는 것이 거짓된 것은 구부러진 것이고 패역한 것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가 거짓된 것을 말해요?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부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들의 패역을 즐거워하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한 것이 모든 것이 거짓되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이름 외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요한일서 4장 1절에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2절에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영을 붙잡고 사시겠어요? 세상에 속한 영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인 성령님은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만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을 땐 내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하냐? 세상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는 말하고 있죠. 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또는 다른 말로는 세상의 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 바로 마귀. 이러한 것들은 전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말하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속하여서 이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어떤 영을 가지고 살고 계시느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떤 영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를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따라가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그거를 말해주고 있고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는 그 지혜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자야, 생명이 있는 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를 신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 나 예수님 신해요. 예수님을 신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것 믿어야죠. 예수님을 신한다면서 날마다 그 죄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고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있고 또 악한 영이 나한테 주는 감정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고 그걸 따라가고 있다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신하는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요, 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그들은 빛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일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내 입의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세상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지혜의 말을 하십니까?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내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말을 하는 입술이냐? 지혜가 되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입에서부터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명철이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으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고 하늘의 지식으로 기뻐하고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이걸 믿고 그대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이와 같이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한 말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서 우리를 잘 살펴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심령이 근신이야 되겠죠. 심령이 근신,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근신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로 주 앞에 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깨달아 알아지고 그 사랑을 더 알아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니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아서 구분 길로 가지 아니하고 폐역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짓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나 우리는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지라도 비록 이 길이 험한 골짜기 같고 쉴 곳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은 길이라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그분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거. 주의 말씀을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알아야 아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육체에서 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어떤 것들은 다 못 박아버리시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하면서 주님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로 다 빗나갈 때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이 내가 갈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히 이 모든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일으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주는 말씀으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시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여기다 붙이시는 것,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 할례받는 거, 완전히 육의 생각은 못 박아버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이 어둠의 시대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자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전진하며 승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늘 묻고 기도로 아뢰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 지혜야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심히 즐겁고 영광 가운데 찬송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오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주님 이제까지
아버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의 생각과 육의 감정과 육의 마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마음문을 연자가 되어지고 오직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고 명철이 되어지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며 세상의 악하고 폐역한 자들의 행위를 분별하고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자로 오직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낮의 아들로서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우리 심령 속에 붙인 자가 되어지고 오직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